물고기를 한 번에 포위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끌어당기는 바로 겁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당기는 거예요? 나도. 운동회 같아. 무슨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만나는 거예요? 자, 운동내 피서객 다 모였어요. 으쌰! 으쌰! 뒤에 사람 바람이 많이 피거든요. 450m나 되는 그물입니다. 예전 같으면 온 마을이 힘을 합쳤어야겠죠? 아가언니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한 줄을 잡았는데 이제 가족이에요. 아이고, 우리 이제 금방 친해져요, 저거라면. 자, 일렬로 들어선 사람들 왕눈에 힘 좀 쓰셨나 봐요. 줄다리기 실력 제대로 발휘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길래 저렇게 모였죠? 지금 다 끝나가요. 자. 힘을 모아 끌어당긴 그물입니다. 과연 얼마나 잡았을까요? 멸치뿐만 아니라 큰 고기들 많이 잡혔는데요. 그러게요. 물고기가 하나도 잡혔습니다. 멸치만 기대했는데 저게 뭘까요? 네. 도둑이 많아요. 아. 상어. 제 차례까지 올까요? 글쎄 오늘은 파도 많이 친 관계로. 열심히 했는데요. 네. 이름은 멸치우리기인데요. 멸치보다 더 귀한 황어가 잡혔습니다. 네. 이 우선 생전 처음 어부 체험을 한 아이들에게 먼저 주고요. 네. 오, 세 마리. 세 마리도 주고요. 저도 한 마리 받았어요. 한 마리밖에 못. 그래도 좋아요. 뭔가 뿌듯해. 그럼요. 직접 잡으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끼리 그렇죠. 친해지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당길 때는 다 친구 가족인 줄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흐뭇했는데. 네, 이곳 양양에는요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요트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수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요트예요? 딩기 요트. 딩기 요트요? 네, 딩기 요트라 그러는데. 네. 들어보셨나요? 딩기 요트입니다. 딩기 요트. 네. 딩기 요트는요, 엔진과 선실이 없는 대신 조종하기가 쉽습니다. 먼 바다로는 못 나가지만 레포츠용으로는 아주 적격이죠. 배를 띄우기 전에 준비하는 거를 검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바로 띄워야 돼가지고 검장을. 아. 딩기란 단어는요, 작다라는 뜻이랍니다.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생도 거뜬히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쉽나 봐요. 이게 원래 도체 무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네, 하지만 작다고 실속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이 항해 중에 이 살결에 맞닿는 바다, 이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네. 자, 저도 탔어요. 오. 이 딩기 요트는 손발이 굉장히 바쁩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돛의 기울기를 잘 조절해줘야 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등이 수면을 닿을 정도까지 뒤로 가야 돼요. 대로. 예예. 딩기 요트는요 45도 재밌네요. 각도 싸움이라고 불리우는데 항상 저 각도를 유지해야지만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합니다. 아, 재밌더라고요. 쉽고요. 예. 아가씨가 힘이 좋아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 게 제일 내 몸무게로 그 배에 힐을 조절해서 앞으로 잘 나아갈 때 그렇죠. 쾌감이 있겠어요. 그리고 바람을 이기지 못했을 때는 저렇게 입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자, 여행하면 먹을 거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사람이 꽉 찼어요. 또 뭘 먹는데요? 뭘까요? 이 너나 할 것 없이 푹 빠져 있는 이거 바로 막국수입니다. 아, 이건 지내실 수 없죠. 얼마나 시원할 비빔막국수 거예요. 시키는데 육수 따로 주면 돼요? 아, 그렇게 저 한 그릇만 주십시오. 비빔이냐 물이냐 하실 때 저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막국수는 강원도의 대표 향토 음식입니다. 이 씨만 뿌려놓으면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메밀. 산으로 빼곡한 강원도에서는 고마운 곡식이죠. 어쨌든 이 메밀을 껍질까지 막 깔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막국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만 이제 막국수는 더 이상 막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정성 가득한 별미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이죠. 양양의 막국수 맛이 어떨까요? 고소한 참기름과 참깨향과 구수한 메밀향이 쫙 올라오는. 일단 저 국물부터 또 다릅니다. 동치미 육수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동치미 육수를 쓰잖아요. 와, 이 육수가 뭐야? 뭐예요? 동치미 국물이 아니라요. 고기 국물이에요? 이 집은요, 콩과 된장, 그리고 간장을 직접 걸러서 국물을 끓여냈다고 합니다. 아, 장맛이에요? 예술이야. 고집했어요. 역시, 막국수, 최고의 선택, 강원도 막국수. 뭐예요? 맛있는 게 느껴지네요. 네네. 자.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서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광진해변인데요. 보이시나요?